광주대학교를 맡게 되면서 또 광주대학교가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요. 오른발로 내줬습니다. 박스 안 왼발 골! 광주대학교의 선제골! 29번 김성준에게서 터졌습니다. 이승원 감독의 교체 부응에서 교체 투입 되자마자 선제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나치게 이른 시간에 교체를 가져간 게 아닐까 싶었는데 역시 이승원 감독의 용병술이 적중을 했습니다. 많지 않았던 기회의 전반전에 광주대 한 번의 기회를 통해서 선제골을 만들어냈습니다. 끝까지 버텼던 윤승빈 잘 내줬고요. 왼발 각도를 만들어서 완벽하게 땅볼로 구속을 겨냥했습니다. 결국 광주대학교가 자주 시도했던 롱패스로부터 시작됐던 공격. 박스 안에서의 침착함이 돋보였습니다. 이제 앞서가는 팀은 광주대입니다. 기세가 올랐죠. 유대현의 크로스. 뒤편. 오! 차채골! 아, 이게 뭔가요? 자, 양상섭 선수가 골키퍼에게 내주려고 했던 판단이었을까요? 기세가 올랐죠. 유대현의 크로스. 뒤편. 오! 차채골! 아, 이게 뭔가요? 자, 양상섭 선수가 골